신풍제약은 어때요? 이게 지금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9시 12분에 올려주신 31,000원일 때. 그러면서 이날 6.71%에서 얼마까지 갑니까? 27%까지 올라갑니다. 그죠? 15%일 때 또 올려주죠. 특이한 케이스는 15%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. 그리고 나서는요. 이렇게 동영상 교육 강의 올려드리고, 그러고 나서 이렇게 3월 2일 날 37,000원 6%에 또 올려드려. 그러고 나서 얼마 가요? 41,800원. 이날 20% 올랐거든. 이날 20% 올랐거든. 이런 수익 범위들을 이틀 만에 다 잡아내는데 신풍제약도 시가총액 1조 이상이죠. 일단은 낙폭 과대주라고 보시면 안 돼요. 아직도 거품이 껴있는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일시적인 강세가 뜬다면 고그 기준에서의 매매, 그러고 나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? 안 봅니다. 근데 다시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위치인데 뭐 단일가 지정 예고라든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종,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?